편도 자주 붙는다며. 나 나비 좋아하는데. 그럼 슈운이란 이름이 직접 지은 거였구나. 응. 왜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잖아.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무겁고 끓는 점이랑 녹는 점이 웬만해선 변화가 없다고. 내가 그렇거든. 난한번 사귀면 절대 안 변해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. 글쎄, 그런 건 두고 봐야 알수 있겠지? 뭐야, 언제 나한테 중독됐다 그래 놓고 수은 중독? 원래 예쁜 것들은 맹독성이 있잖아. 짠! 어때? 조명 받으면 미러볼처럼 반짝거린다? 너는 조명 없어도 반짝거린다? 뭐야? 박살. 잘했네. 예쁘다. 나 자격증 있는 여자거든요?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어? 아님 언젠가 되고 싶은 거나? 장래희망이나 꿈, 뭐 그런 거? 난 그런 거 없어. 그냥 지금은 동네 네일샵 주인 정도? 시시하지. 언니는? 나는 언젠가 꼭 사막을 여행하고 싶어. 기왕이면 쌍복 낙타를 탔으면 좋겠어. 커다란 혹 사이에 걸터 앉아서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하염없이 가로지르는 거야. 낙타 저주로 만든 술도 마시고. 사막. 근데 화장실도 없고 씻을 때도 밥을 또 어떡해. 우린 너무 다른가? 그래. 갑시다. 저게 내부순환로야. 서울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가운데를 지나는 길이야. 중심. 중심을 우리말로 풀면 마음의 가운데거든. 우리 마음에도 내부순환로 같은 게 있으면 굳이 돌아서 안 가도 될 텐데. 이렇게 기다려주니까 좋아. 발이 몇 차? 왜? 그냥? 240. 생각보다 작네? 그럼 생일은? 벌써 지났는데? 그냥 내일 생일 하면 안 돼? 나도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. 이제 됐어. 저기야, 하늘나라에 첫 번째로 해뜨는 집.
정말? 그럼 해도 제일 빨리 지겠네? 밥은 해먹는 거야? 그냥 대충 할 줄 아는 것만. 난 요리 잘하는데.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? 이거 다 읽은 거야? 와, 오늘 기타는 왜 이렇게 작아? 그거는 기타가 아니라 우쿨렐레라고 하는 거야. 이게 언제 쪽고야? 빨랑빨랑 안 내면 체해, 가산세. 이런 거 신경 쓰면 노래 못해. 아, 나도 저거 갖고 싶다. 마음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. 여기 봐봐. 똑같네? 그냥 버릇이야. 내 일기야. 하루 종일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? 그럴 때 창밖을 보면 내부순환로의 차들이 어딘가로 달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. 새벽 3시에도 아침 9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럼 숨이 탁 트이면서 아,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. 그때마다 나를 찍는 거야. 내가 살아있음을 기록해두려고. 왜? 살아있음을 기록해둔다. 멋진 말 같다. 이걸로 만들어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? 술을 마시고
우리 6개월만 같이 지낼래? 그때도 우리가 지금 같으면 6개월도 연장하고. 말해. 말하기 싫어. 괜찮아. 싫어. 맨 떠날 거잖아. 중국 위구르 자치구에 사막이 있는데 이름이 타클라마칸이야. 위구르어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래. 그 사막에는 사막 선인장의 꽃을 먹고 사는 전갈이 있는데 그 전갈의 배설물이 파란색이야. 그 파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진한 파란색인데 그 파랑으로 마음을 그리면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데 짠! 푸른 하늘이 됐어. 그리고 이건 푸른 바다.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라 변하는 거거든.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이 파란색. 내 마음도 이 파란색처럼 항상 변함없을 거야.